자, 이제 3부, 3단계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3단계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선생님, 내 별자리에 대해서 보통 물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알더라고, 그죠? 무슨 별자리예요? 하니까, 저는 쌍둥이 자리요라고 하거든, 그죠? 그런데, 옛날에, 가끔 한 번씩 스님이나 어떤 좀,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보면, 별자리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죠? 아, 뭐, 쌍둥이 자리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운명을 보겠다고, 뭐, 저딴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죠? 뭘 모르고 하시는 소리들이야, 그죠? 자, 선생님, 우리는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 육체가 있잖아, 육체가. 육체잖아, 육체. 육체가 있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가 하면, 영혼이 들어와 있거든. 영혼이 바로 뭔가 하면, 요거야, 요거, 영. 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 더 그린 거야. 그 다음에 얘는 혼인데, 혼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 더 넣은 거야. 이게 바로 이제 태양과 달이지 않습니까? 애가 이제 의식이고, 애가 뭐야? 무의식이고, 무의식이고. 자, 그리고 얘는 영이고. 또 그렇잖아, 영. 그죠? 얘는 뭐야? 헌. 그래서 옛날에 우리 18세기에 우리나라에 정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 김일부 선생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그게 앞으로 이제 선천팔계도, 후천팔계도, 정력파계도가 되면서 지구가 지축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역으로 푼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또쓴 책이 한 90몇 페이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은 태양과 달의 운행으로 인해서 정신활동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점사각 차트를 볼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몸이 잘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생각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 수가 있고, 무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이야.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이 된다는 말이야. 그죠? 근데 옛날에는요, 몸이 중요했잖아. 뭐든지 내가 뛰면서 해야, 자동차도 없었잖아. 그죠? 움직이고, 직접 계약서를 적고, 장사를 하려면 배 타고, 태평양 가가지고 고기도 잡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중요했는데 요즘 세상에는 SNS가 다 있기 때문에, 그죠? 통신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그냥 몸이 안 가도 할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말이야. 주식 투자 같은 것도, 그죠? 돈만 넣고 계좌에 돈 넣고 그냥 요것만 하면 되잖아, 그죠? 팔아야 되겠다, 그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은 요게 많이 중요시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죠? 사람들이, 저는 쌍둥이 자리예요. 저는 뭐, 개 자리예요. 저는 물고기 자리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 이세 가지 중에서 얘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야. 얘를. 이거를 이렇게 한다, 그죠? 무슨 사인? 썬에 대한 태양이 가리키는 별자리 구역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썬 사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원래 사인이라고 적어야 돼요. 사인. 발음상, 그죠? 발음도 그냥 적어봤어요. 사인이다라는 거야. 그죠? 선사인 이렇게. 맞네. 오케이. 그럼 얘를 볼 때는 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문사인이라고 한다. 문사인. 문사인.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라이징이나 선생님, 이 라이 육체가 중요하잖아. 그죠?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이제 정확한 출생 시간을 뽑아야지 알 수가 있고, 문사인도 이렇게 약간 계산을 해야 돼. 조금 복잡한 계산법이 있어. 그죠? 요것도 이제 찾기가 직접 뽑아봐야 되고, 얘는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선사인은. 얘는. 그냥 우리가 생일 있잖아, 생일. 그죠? 생일만 알면, 야, 이 사람은 선사인이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선사인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의식이잖아.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판단을 할 때, 요게 동작을 하는 거야, 선생님. 그죠? 선생님, 처음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그죠? 긴장을 하잖아, 일단. 어유 이제, 이 선생님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하면서 막 배우고, 땀좀 흘리고, 그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어이구, 막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의식이 약해지기 시작하거든. 그죠? 그래서 이거야, 선생님. 자동차 운전할 때 처음에 긴장해서 막 흔들면서 이렇게 운전하잖아.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술 한잔하고 요즘 뭐, 그죠? 한소리로 이렇게 음악 틀고, 그죠? 벌써 집이네. 언제 집에 왔지? 이리 가까웠나? 하잖아, 그죠? 무의식이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의식이 맨 처음에는 작용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딱 켜진 다음에 나중에 이게 없어지고 무식으로 딱 돌아서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억 속에서 계속 기억을 저장시키면서 사람들이 기억을 축적해 나가면서 사람들을 대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새롭게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도 변하고 있고, 어제, 왜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뭘, 눈만 돌아가, 눈만. 어제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내가 아니다. 그죠?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계속 변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야. 이렇게 상대방을. 그죠? 그 변화를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현실감이 생긴다는 거야. 현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사인 훈련을 할 건데 조교님의 위치를, 조교님의 실력 테스트,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 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야. 보십시오. 자, 선생님, 5월 30일에 태어난 사람은 무슨 사인입니까? 이렇게. 맞아. 아, 그냥 다 끝낸지. 실수한 것처럼. 선생님, 자. 9월 2일은 무슨 자리입니까? 9월 2일. 예.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오호. 선생님, 그러면 2월 2일은 무슨 별자리입니까? 2월 2일. 물병. 하나만 정확하게. 아, 물고기. 땡, 물병입니다, 선생님. 예, 네, 물병. 선생님 역시 머리가 되게 빠르십니다, 그죠? 어렸을 때 선생님 나이 때 은행원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예, 네. 역시,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했던 거는 대단한 거 아니지, 선생님, 그죠? 아, 그렇지. 옛날에는 주판 가지고 은행원 못 하고. 맞아요. 아. 그거 틀린답니다, 은행원. 그니까. 이제 그만 말칠게요, 선생님. 자, 이걸 알아야 된다고, 지금. 예, 그 타짜 영화 2가 있는데, 그거 보면, 그죠? 저 이 바닥에서 키워주십시오. 주인공 이야기하니까 생일 어떻게 되는가? 딱 이야기하니까, 정갈자지구만. 딱 맞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정갈이 그거거든. 심리. 심리죠. 그죠? 도박. 그죠? 자. 파워게임,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볼 건데, 자, 보십시오, 선생님.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선생님, 우리가 아까 양자리 1번으로 봤잖아. 양자리 1번. 황소자리 2번으로 보고, 쌍둥이 자리 3번으로 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물고기 자리는 12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짜를 보면, 양자리가 시작되는 날짜가 언젠가 하면, 3월 21일부터 4월 21일 정도 돼요. 이 21일은 정확한 게 아니라 때로는 21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22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19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치가 21일이야. 평균치가. 그래서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21일 기준 잡고 들어가 보자는 거야. 그죠? 맞죠? 선생님. 그죠? 자, 그래서 3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양자리니까 그죠? 보십시오. 그러면 3이고 얘는 1이잖아. 양자리를 1번으로 기억했는데 실제로 월로 보면 3으로 시작되잖아. 그죠? 그래서 2를 빼주자라는 거야. 3에서 2를. 그러면 1이 되니까. 맞죠? 그죠? 갑자기 빼기 나오니까 헷갈리잖아. 선생님. 이거는 그거야. 우리가 형평성을 맞춰야 되잖아. 자, 1은 양자리라고 했는데 기억할 때 순서가 이 순서잖아. 순서. 요거를 월로 환산을 하면 월 3월달이 3월 21일이 양자리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2를 빼줘야지 마이너스 2를 빼야지 우리가 얘 찾을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자 보십시오 선생님. 만약에 5월 20 오늘 며칠 오늘 7월 4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7월 4일이다 라고 했을 때 2를 빼요? 아니요. 바로 2 빼면 안 되고 생각을 해야 돼. 7월 4일은 이게 1일들 6월 21일부터 7월 21일 반경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서양에서는 이게 원래 시작이거든. 21일이 기준이야. 우리는 선생님 절입기가 입춘은 2월 4일이잖아. 입춘은. 그러니까 한 달의 기준이 2월 4일인데 서양에서는 15일 뒤에 한 달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량의 차이가 15일 정도 난다는 거야. 서양하고 동양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21일이 나오는 거야. 이게 얘가 21일이나 나오면 한 7일 정도가 이제 또 나오는 거야. 6일이나 7일. 우리나라의 기준, 시간은, 그죠? 그러니까 서양은 3월달이 시작이라는 거야, 3월달. 그죠? 3월달이 언제? 21일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한 3월 6일, 5일 이렇게 한 달의 시작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달력으로 보면 24절기 있잖아요, 그죠? 동지소환 대한 우추 뭐 쭉 있잖아요, 그죠? 입춘 처소 뭐 있잖아요, 그죠? 보고 이제 보고 24절기로 가지고 이제 본다는 거, 구역을 정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봐봐요. 7월 4일에 영역이 6월 20일부터 7월 21일 요 사이에 해당되는 한 달이잖아요, 이게. 요게 한 달이라는 겨. 그러면 6에서 2를 빼는 거야. 2를 빼야지 우리가 기억한 순서가 나오는 거야. 2를 빼니까 4가 나오잖아. 그럼 이 사람은 선사인이 4, 계자리라는 말이야. 계자리. 그죠? 자, 선생님.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양력으로. 11월 28일. 양력. 12월 28일 선생님. 11월 28일. 그럼 양력으로 1월 달로 갈 것 같대. 그죠? 1월 한 십 며칠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1월 13일로 가정을 하자고. 그죠? 가정을 하면 얘 반경을 찾아야 돼. 언제 들어오는 월인지. 그죠? 그러면 12월 21일에서 1월 21일 요 반경이잖아요, 요게. 맞죠? 그죠? 요 반경을 찾고 반경 찾은 여기서 얘가 12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2를 해 줘야 돼. 마이너스 2 하니까 10이 나오잖아. 10은 무슨 별자리? 염소 자리가 나오는 거야.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너무 쉽다, 이거. 그죠? 너 진짜 쉬운 거야. 잘 보십시오, 선생님. 선생님, 어렵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거야. 내 머리가 딱 차단되는 거야. 그죠? 다 쉽다 해야지 진짜 쉬워지는 거야. 그죠? 자. 선생님은 양력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5월 4일이잖아. 이거는 그냥 쉬운 거지, 그죠? 5월 4일이면 얘가, 그죠? 4월 아니에요, 선생님. 잠깐만요. 잠시만요. 4월 21일에서 5월 21일 반경이잖아요. 맞죠, 그죠? 네네. 맞죠? 일단 21일로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5월 21일부터 6월 21일이 아니잖아. 그 전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 들어오는 계절이라고. 날짜라고, 그죠? 그래서 얘가 이해해서 그냥 2만 빼주는 거야. 왜? 왜 2를 빼준다? 달에는 3월달이 양자리 시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1번을 양자리라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를 같이 연결해서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3을 빼줘야지 1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죠? 2를 빼줘야지. 그래서 2가 나온다는 거야. 2는 무슨 자리? 항소 자리라는 거야. 아니, 그건 모르지. 그죠? 누가 항소 자리였습니까? 안정지향적이시네. 그죠? 자, 선생님, 그렇게 하면 사이비 소리 듣는데. 그니까, 없으니까. 선생님, 3월 3일은 무슨 자리?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죠? 아유, 잘하신다, 그죠? 물고기 자리. 선생님, 7월 1일은 무슨 자리? 자, 보십시오, 선생님. 자, 선생님, 보십시오. 제가 7월 1일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얘 반경을 찾아야 돼. 얘 지금 7월 1일이 소속되어 있는 반경을 찾아야 돼. 그죠? 6월 21일부터 7월 21일.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요 반경을 찾으면 내가 뒤에 거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요 앞에 거 요것만 보면 돼, 요것만. 6이네만 보면 돼. 6인지 7인지, 6으로 확정인지 7인지 7으로 확정되는지 이것만 보면 된다고. 6으로 확정이 났잖아. 그러면 2 빼면 돼, 그냥. 그럼 바로 계자리 하면 답이 맞는 겨.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11월
9일은 무슨 자리입니까? 1월 9일. 예. 아, 그렇지. 아주 잘하십니다. 아주. 그렇죠? 어. 자, 보십시오. 제가 뭘 물어봤죠? 11월 9일. 예. 그럼 얘, 이따 11월 9일이잖아. 여기가 어디에 들어오는가 하면 10월 달에 들어오는 거야. 10월 21일이니까, 그죠? 요것만 딱 생각하는 동시에 1을 빼면 바로 8이잖아. 8하면 정갈 자리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정갈이 마주 보고 있는 별자리. 어우, 선생님. 네, 어우, 선생님. 네. 그렇죠, 황소. 황소 자리, 맞아요, 맞아요. 저항의 세기, 저항의 세기 6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어, 네. 깨돌이야, 깨돌이. 선생님, 깨돌이야, 깨돌이. 이게 삶의 질.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선생님,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2월 1일. 2월 1일. 네. 그러면 이럴 때면 이번 남자. 네, 남자 자리요? 양자 자리. 아니,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자, 제가 뭐 물어봤죠? 1월? 2월 1일. 2월 1일 물어봤잖아. 그럼 2월 1일은 무슨 달인지? 1월 달 시작이잖아. 1월 21일에서 22일, 그 2월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1월 21일부터 2월 21일까지니까 여기서 한 칸 앞으로 가고 두 칸 앞으로 가면 돼. 한 칸 앞으로 가면 12월이죠. 그죠? 12죠? 그 다음에 또 한 칸 앞으로 가면 11이죠. 그죠? 11은 무슨 자리? 물병 자리가 되는 거야. 물병 자리. 네? 네. 오후 13시, 오후 14시 있잖아요. 네. 그렇게 빼기 2를 하면은 네. 좀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되는 것처럼 하면은 좀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2를 13시로 잡아갖고 13시. 자, 아니, 선생님, 1월 달이잖아. 1월 달에서 한 칸 앞으로 가면 12월 달이 나오잖아. 또 한 칸 가면 11월 나오잖아. 그죠? 아주 좋아요. 자, 2월 1일. 물병. 1월 29일. 그것도 물병. 7월 1일. 개.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못 물어보겠다. 봤죠, 선생님?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런 정도로. 그죠? 자, 그런데 젊잖아요. 그죠? 젊잖아요. 근데 젊으면, 젊어도 이렇게 빨리 해도 복습을 안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주기적인 복습이 필요한 거야. 그죠? 자, 또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11월 7일 있잖아요. 7일. 11월 7일. 이건 무슨 자리가 되겠습니까? 이제 나오시네. 그죠? 그러면 5월 30일은요? 어머니 엄청 잘하시네. 처음에 엄청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황수 자리 맞으시는 것 같아. 자, 선생님, 저기 3월 2일은요? 양자리. 아니시롱. 물고기. 예. 물고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예. 선생님, 12월 5일은요? 풍수자리. 아니, 아닌데? 영수자리인데? 잠깐만. 12월 같은 데 12월 2일. 12월 2일 같은 11일 달이니까 11일에서 2를 빼면 풍수자리. 맞죠.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 해놓고, 아니시롱 그래 놓고. 선생님. 저한테 뭐 쉬우시네. 선생님, 7월 2일은요? 7월 2일. 너무 빨리 나오시는데. 선생님. 다 잘하신다,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선생님, 5월 5일은요? 5월 5일은
5월 5일. 쌍둥이. 5월 5일 쌍둥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을 뻔했다, 순간. 물어보고 뭐 물어봤는지 몰라가지고, 그죠? 어린이날이나 될 것 같아요. 5월 5일은 4월 21일 사이에 시작점이죠, 그죠? 시작점에서 2 빼면 되는 겨.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선생님? 그래서 그 도박하는 사람들도 생일 딱 알면 바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바로 이야기 못하면 어떻게 해, 그죠? 그리고 옛날처럼 손가락으로 하면 안 돼. 자축이며 이거 뭐 이런 거 하지 만든다 그죠? 네. 아까 3월 2일이면은 2월 2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빼기 하잖아요. 네. 그럼 빼기이면 여기 뭐가 되나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에서 네, 며칠? 3월 2일. 자, 3월 2일이잖아 그죠? 2에서 자, 선생님 이게 시작점을 일단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2월이잖아, 2월. 아, 2잖아, 2. 아니, 2가 아니고 2월 21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맞죠? 그죠? 여기서 2를 빼면 0이잖아. 그죠? 근데 한 칸, 두 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12월이 나온다고. 그래서 12월이 되는 거야, 12월이. 그럼 12번은 뭐야, 선생님? 물고기 자리가 되는 거야, 물고기 자리.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진짜 이거 깨순이가 말하는 건데 깨순이가 머리를 깨 자, 선생님 또 다른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잖아요 이 여기를 14로 보는 거야. 14로 그러니까 12바퀴 돌고 두 칸 더 갔으니까 맞잖아, 그죠? 14 빼기 2가 뭐다? 12잖아 물고기 자리가 다 라는 거야. 이분께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머리를 많이 돌려서 근데 더하고 빼나 빼고 더하나 똑같은 게 결국은 같은데 어떻게 좀 더 빨리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연구하는 거. 아빠가 없어도 잘 웃고 잘 지내시네요. 그죠? 저희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대요. 아, 그래요?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선생님. 3월 2일 시작점은 2월달이잖아. 2월 21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가면, 한 칸, 두 칸 가면 이게 0이 나오잖아, 0. 0은 그냥 12로 보면 된다라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선생님, 우리 보통 0시를 12시하고 반을 치면 같잖아, 이렇게. 그죠? 맞잖아. 24시라고도 이야기하고 0시라고도 이야기하고 12시의 방향은 똑같잖아. 그래서 24시가 이거 안 쓰잖아 우리가. 여기 나오면 그냥 12시라고 봐도 된다는 거야. 맞죠? 그거 말고 그러면 14. 그러니까 14. 그거는 여기 개발한 여기는 14라고 하잖아. 내가 이거 봐봐요. 1, 2, 3, 4, 5, 이렇게 쭉 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오늘 순간부터 2월 21일 물고기 자리예요. 방금 요거요? 네. 예. 근데 굳이 일을 왜 빼주는 거예요? 그냥 2월 21일 물고기 자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 그럼 매수했죠? 해도 되지. 여기서? 바로 계산이 되면. 왜 빼고 빨리 안 나오니까. 근데 수업이 끝났어요 이제. 너무 빨리 가버렸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저기 오늘 별자리 순서 외웠고 그죠? 반대편 별자리가 빨리 나오셔야 돼. 핵심은 반대편 별자리가 핵심이에요 오늘. 그래야지 타로 카드 리딩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죠? 한 카드를 공부하면 반대편 카드와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비교하고 차이점을 보고 공통점도 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싹싹 집어넣는 거. 그렇게 쭉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이 카드가 몇 장인가 하면 78장이거든요. 78 빼기 나누기 2는 뭡니까? 78 빼기 2요? 78 빼기 나누기. 78 나누기 2. 39. 그죠? 39장을 공부하는데 한 장 공부할 때마다 반대편 카드를 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메이저 카드가 12장이 있는데 메이저 카드가 얘가 6장 공부하면 6장 같이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얘 메이저 카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얘 가정이 한 달 이상 걸려요. 나머지 마이너 카드는 한 시간에 한 타임에 한 4개, 5개씩 할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쭉 나가서 나중에 한 5주나 6주, 많으면 길면 6주, 짧으면 한 4주, 이렇게 4, 5주 해가지고 실전할 거야, 실전. 그죠? 실전도 충분한 시간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이제, 이제 끝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운 것만 해오시면 돼. 네. 간단하죠, 선생님? 그러니까 처음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지금 너무 쉬우니까 요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 그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